안녕하십니까. 심리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남석입니다. 약을 먹어도 어떤 때는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나아질 때가 있지만 약을 먹어도 몸이 낫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앞서 설명했던 플라세보와는 정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미국 하버드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자기 자신을 절망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몸에서 실제 장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으면 실제 몸 상태도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2006년 미국 보스턴의 브리그햄 병원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머리 위로 전류가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이 고압선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그 실험 참가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류가 두통을 일으킬 거예요. 그럼 믿게 되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고압선 밑을 지나가게 되면 기분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실험 참가자들도 전류가 두통을 일으킨다는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결과 대학생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릭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실제로 전류는 흐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통을 일으킬 만한 물리적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통이 일어난 걸까요? 두통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 그 심리적 요인만 있었습니다. 즉, 마음이 두통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예상이 치료 결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도 연관이 됩니다. 아주 오래된 산삼이라고 해도 그 효험을 믿지 않으면 비타민 약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암 환자가 자신은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금방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 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해서 암을 이겨낸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좋은 치료를 받는데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낙담에 빠져서 즉 마음의 병으로 마음이 더 병을 만들어서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 어떤 사람이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다른 생존자가 자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도피했은 분이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지진 때서부터.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는 귀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귀가 안 들렸다라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는 귀가 안 들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자가 애타게 자기를 살려달라는 말을 했던 것을 자기가 무시하고서 자기 목숨만 살았던 거가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아, 난 귀가 안 들렸어 라고 믿은 거예요. 난 귀가 안 들렸어 라고 자꾸 믿고 싶었고 결국 그 믿음으로 귀까지 멀게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허버트 벤슨 교수의 책에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그 물리적으로 빤히 들리던 귀를 먹게 할 정도로 마음의 힘은 셉니다. 약효가 있는 것도 약효가 없다라고 믿으면 그 약효를 없앨 정도로. 그러니 가급적 약을 드실 때는 약효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실제로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플라세보, 약효가 없는 것도 만드는 플라세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약효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믿으면 그 실제로 없어지는 노세보 효과에 빠지시면 백약이 무효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